안녕하세요, 플라아빠예요. 오늘은 크레스티드 게코 입문 전에 사육장 세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육장 세팅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뭐 베이비부터 아성체, 준성체, 성체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통 입양하시는 분들은 베이비를 많이 입양하시니까 베이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하겐 채집통 소자입니다. 소자고, 저는 지금 두 마리를 합사를 해놨는데, 입문하시는 분들은 분리사육을 제가 권해드릴게요. 합사를 하면 혹시나 뭐한 마리가 꼬리가 떨어진다든지, 뭐밥 먹을 때 먹이다툼이 심한 경우 뭐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리사육을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육장 겉면에 이쪽 한쪽 면에다가 제가 어두운 뭐 종이 같은 걸 붙인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이소에서 산 시트지 필름지인데 그 불투명한 불투명한 종이로 코팅된 종이가 좋을 거예요. 나중에 세척할 때는 젖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한 코팅된 종이나 시트지 같은 걸 구하셔서 이렇게 한쪽 면이나 옆면, 뒷면 해갖고 두 개면 정도를 가려주시는 게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해요. 왜냐하면 얘네만 키울 거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마리 키울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사육장을 붙여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 크레스티드 게코 특성상 눈꺼풀이 없어도 눈을 못 감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때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육장과 이 사육장의 경계, 즉, 커튼을 쳐주는 효과인 거죠. 아늑하게. 서로 안 보이게 그렇게 해주는 용도로 이제 일명 이제 백스크린, 심하게 하면 백스크린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크린을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고프니 왜 이렇게 뛰어다니죠? 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뚜껑을 까서 보여드릴게요. 뚜껑을 열을 때는 이 아이들의 특성이 높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뚜껑 위쪽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확인을 하고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두 마리가 같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즘 많이 하시는 세팅은 바닥재 같은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바닥재 종류는 키친 타월이 있고, 뭐 바크도 있고, 뭐 에코도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먼저 에코 같은 경우는 수분을 많이 오래 머금고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아이들이 땅바닥에서 뛰놀다가 발바닥에 에코 가루가 있으면 벽에 잘못 붙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바크 같은 경우 습기를 많이 머금고 참 좋기는 한데 아이들이 변을 봤을 때 에코 같은 경우는 그변 있는 부분만 살짝 떠서 버리면 되는데 바크는 그 주위 것들을 다 꺼내서 버려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 키친타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변을 놓든 어떻게 뭐 지저분하게 하든 뭐 그냥 싹 갈아주면 끝인데 단점은 바크나 에코보다 습도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도 어차피 매일매일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베이비 같은 경우는 키친타월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스펀지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백업이라고 부르는 건데 웬만한 샵에는 다 있을 겁니다. 요거 가위로 쉽게 잘리고 말랑말랑해요. 요거를 이제 한번 넣어주시고 이렇게 딱 사육장에 맞게 채집통에 맞게 그냥 가위로 쓱 잘라서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요것도 잘려져 있는 게 코르크바크예요. 코르크바크는 이게 나무 껍질이잖아요. 두꺼운 나무 껍질인데 잘 잘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 분재용 가위가 따로 있어요. 이거 하나 있으시면 계속 쓰고 좋아요. 오래 키우실 분들은 이걸로 나무를 다듬어서 껴주시는데 너무 빡빡하게 해서 껴주시면 너무 빡빡하게 끼시면 채집통에 기스가 납니다. 플라스틱이라. 그래서 적당히 빡빡하게 해서 이렇게 끼워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꽂았죠. 근데 이렇게 넓게 꽂으셔도 되는데 제가 세로로 꽂은 이유는 뭐냐? 이 위에서 편하게 쉬는 애들이 여기서 변을 봐요. 그럼 이 위에 변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로 꽂아서
변을 보는 면적을 줄여서 웬만하면 변은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세로로 꽂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코르크바크의 안쪽 면이 있고 바깥쪽 면이 있어요. 근데 안쪽 면이 훨씬 더 습기에 강합니다. 빨리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잘. 그 약간 방수 재질 같이 그렇게 물 흡수가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코르크판의 안쪽 면을 내가 분무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서 요 위쪽에서 분무를 한다 하면 이게 물에 많이 맞아도 쉽게 오랫동안 젖진 않아요, 잘. 그래서 상대적으로 곰팡이가 잘 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으로 꽂아준 겁니다. 이쪽이 앞면이네요. 그리고 자, 그럼 바닥재와 그리고 백업 그리고 코르크 그리고 백스크린 그렇게 말씀드렸고 물그릇이 있는 게 좋아요. 약간 낮은 물그릇이 좋습니다. 물그릇이 있는 게 좋은 이유는 습도 유지의 목적도 있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물그릇에 물을 먹습니다. 가끔 간혹 보면은 부치류 도마뱀들은 뭐 물그릇에 있는 물은 먹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제 인스타에 가보시면 인스타에 플라아빠 검색하셔서 가보시면 물그릇에서 물 먹는 제 크레스티드 게코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그릇은 꼭 있는 게 좋습니다. 뚜껑 닫을 때도 항상 얘네 발가락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그거 분명히 확인하시고 조심히 닫아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사육장 세팅을 그렇게 해서 입양을 하셨다 했을 때, 크레스티드 게코는 습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무 축축한 건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분무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축축하고 촉촉 딱 중간 정도로 분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베이비 같은 경우 탈피를 할때 탈피를 잘 못하면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뭐 꼬리 부절이 된다든지 발가락이 부절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탈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베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분무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혹시나 탈피를 못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제 유튜브에 보시면 탈피 잘 못한 아이 벗겨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겐 채집통 소자 세팅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아성체가 되었을 때, 보통 3, 4개월 되었을 때 아성체라고 하는데요. 아성체가 되었을 때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하겐 브리딩 박스입니다. 근데 부치류인데 좀 높은 데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보편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사육장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거꾸로 매달려서 거꾸로 붙어서 뭐 꼬리에 힘을 빼거나 하면 뭐 풀업테일 증후군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굳이 높은 사육장에 키우지 않아도 될것 같더라고요. 제가 키워본 결과로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일단 위치 파악부터 해주시고요. 근데 아성체가 되면, 일단 웬만하면 탈피는 좀 잘해요. 그래서 세팅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보시면, 바닥재 깔려있고요. 그리고 코르크가 좀 대신 좀 넓죠. 코르크를 좀 넓게 해줬어요. 이때가 가장 똥꼬발랄하고 활발하기 때문에 코르크를 좀 넓게 해줬고 그리고 물그릇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필요한 게 없어요. 이 아이들은 아성체 이상이 되면 그렇게 크게 예민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여기서 뭐좀더 꾸며주신다 하면 인조나뭇잎 정도 그 정도 그 뾰족하지 않은 화렵수 같은 인조나뭇잎 그거 넣어주시면 괜찮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인조나뭇잎이 없는 이유는 개체가 많으니까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인조나뭇잎은 저는 생략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소량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인조나무 같은 것도 있으면 아주 예뻐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뭐 학연 사육장 30, 30, 45막 이런 데다 키우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개체 크기에 맞는 그 너무 높지, 과하게 높지 않은 사육장도 충분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는 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 사육장에도 역시 백스크린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성체로 넘어갈게요. 자. 자, 준성체 세팅이 돌아왔습니다. 보이시죠? 너무 심플해졌어요. 준성체는 사실 진짜 탈피도 웬만하면 많이 건조하지 않은 이상은 탈피도 스스로 너무 잘하고, 딱히 은신처도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르크를 하나 이제 붙여줬고요. 코르크를 어떻게 했냐면 양쪽 끝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일명 뽁뽁이라고 하죠. 큐방. 큐방 요거 문방구 가면 팔거든요. 큐방을 이제 케이블 타이로 연결해서 이제 요 사육장 벽면에다가 두개 연결을 해서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물그릇 하나 있고요. 그 바닥재가 변했어요. 바닥재는 채집통, 이게 학연 채집통 대자인데요. 대자에는 키친타월을 하나를 깔면 면적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갱지를 샀습니다. 갱지를 사서 잘라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빠 손이야. 갱지를 사서 잘라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청소하기도 용이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키친타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집을 비우고 뭐한 이틀 정도 비웠다 왔다 그러면 키친타월이 젖었다가 마르면은 채입통 바닥에 약간 붙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남는데, 이 갱지 같은 경우는 좀 찌꺼기도 많이 안 남고 깔끔하게 치울 수 있어서 지금 뭐쓴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아, 그 와중에 이쁘네요. 발색이 좀 올라왔네. 준성체입니다. 얘가 6개월 됐어요. 네, 딱 6개월 됐는데 암컷이 됐네요. 수컷이 되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준성체 세팅 굉장히 심플하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많이 키우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하게 꼭 필요한 것만 넣어준 세팅이고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백스크린이 있습니다. 백스크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유 없이 밥안 먹고 이유 없이 예민한 아이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걸 원인을 찾지 못할 뿐입니다. 자, 이제 성체 사육장 세팅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완성체고요. 그리고 암컷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백업인데 사각이고 고밀도 백업이에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베이비 사육장에 있던 백업보다는 좀더 힘이 있고 뻣뻣해요. 그래서 큰아이들도 안전하게 몸무게 유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라서 넣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습식 은신처. 이제 암성체니까 알을 낳으려고 준비를 해서 습식 은신처 넣어줬고요. 그리고 물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바닥재 있고요. 다큰 애들은 뭐 알아서 잘 크죠. 뭐 어차피. 다큰 애들은 어차피 잘, 알아서 잘, 너똥 언제 썼니? 다큰 아이들은 잘 커요. 물론 관리 잘 해줘야 되지만, 요 정도 심플하게 세팅을 해주고 있어요. 필요한 건다 들어있고, 필요 없는 건 없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 백스크린 있어요. 백스크린은 제 생각에는 필수예요. 한 마리만 키워도 사실 백스크린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특히 소음에 예민한 아이도 있어요. 개체 차이가 되게 심해요. 저희 집엔 다행히 그런 아이가 없었는데, 뭐 옆집에서 공사하는데 우리 아이가 꼬리를 끊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나 소음, 충격에도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집통, 아이들 집을 시끄러운 데다 두지 마세요. TV 바로 옆에 둔다거나, 막, 어? 막 청소기 윙윙 돌리는데, 아, 청소기는 상관없구나. 청소기 잠깐이니까. TV 옆에 둔다거나, 막, 어린 아이들 키우는데 아이들 막 소리 지르고 막 떠드는 장소에다 놓는다거나, 이런 거안 됩니다. 좀 조용하고 차분한 곳에 두시면 좋아요. 자, 이로써 채집통 세팅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좀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